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얼마 전에 해남에서 지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사는 곳 장흥도 이제 해남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제가 지진을 그때 제가 라이브를 할 때였는데, 모여봐요 동물의 숲 라이브를 할 때였는데 창문이 좀 흔들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일인지 해서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그 해남에 있는 지진의 여파가 우리 집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그 뜬금없이 해남에서 또 이렇게 여러 차례 지진이 있다냐 이런 것을 또 찾아보다가 이런 기사를 한번 좀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진에서 그렇게 안전지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어디 기사냐? 문화일보의 기사인데, 이거 어제 기사인 것 같죠? 9일간 55차례 흔들거렸다. 전남 해남에서 조선시대에도 지진 기록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단층이 재활성화한 듯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서. 볼까요? 여기가 지진 발생 지역인 거 봅니다. 되게 평화로워 보이죠? 뭐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바닥이 갈라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4일 오전 최근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의 간척지 보리밭이 평온한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6일 규모 1.8 지진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까지 11시까지 원인을 알수 없는 54차례, 54차례나 발생했다는 거. 야, 이거. 최근 지진이 잇따르는 전남 해남에서 조선시대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이 지역에 지진을 일으킬 만한 단층이 있고, 이 단층이 최근 재활성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나온다. 단층, 그쵸? 야. 그래서 5일 기상청이 조선왕조실록 등 문헌을 토대로 발간한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을 보면은, 세종 18년인 1436년. 야, 벌써 한 600년 전이네요. 그죠? 2월 8일 전라도 해진과 강진현의 진도 4의 지진이면, 꽤큰 편이죠, 그쵸? 해진은 현대 해남과 진도를 합친 고을명이고요. 서남쪽에, 그쵸? 지진 발생 위치는 위도 34.6도, 경도 127.6도로 기록했다. 어우, 야. 조선시대에도 되게, 정교하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쵸? 이런 지진 기록이. 최근 지진이 발생한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은, 비슷하네. 그래서 오차를 고려하면 비슷한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600년 전에도 이 비슷한 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지진이 있었다. 무섭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난달 26일 규모 1.8 지진을 시작으로 4일 오후 4시까지 모두 5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중에는 기상청이 통보하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지난달 28일 규모 2.1, 30일 규모 2.4, 이달 2일 규모 2.3, 3일, 여기 규모 3.2, 3일이 제일 그거죠. 컸었죠. 4건이 포함됐다고 하네요. 1978년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가 최근 지진이 이어지자 기상청은 4일 진앙, 그렇죠? 진앙이라는 게 지구 내부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에 실시간 임시 관측소 설치해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오. 빨리 이거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해남군에 거기죠? 저기 여기 그리고 제가 사는 데가 여기니까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정도 떨어져 있네요. 100km 정도 떨어져 있나? 야, 무섭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괜히 무섭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해남 지역에 조사된 단층이 없었기에 초반에는 원인 모를 지진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남에도 인지하지 못한 단층이 있다. 그니까, 다시 조사해야 되겠네. 그쵸? 지질학자들 다시 가서 조사해야 되겠네요. 1436년에 이 지역에서 진도 4 지진 발생 이후에도 진도 6 지진이 발생한 등 여러 차례 지진이 났다. 그래서 지진 발생 위치나 규모 등이 일부 부정확할 수 있지만 당시 상당히 큰 흔들림이 있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여기에 그래도 뭐라 그럴까?
큰 도시가 있는 곳은 아닐 텐데, 뒤에 보면 여기 목포에, 그쵸? 여기 옆에 보면 목포가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뜻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당시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위치를 추정했겠지만, 지진 발생 지점은 대략적인 위치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지진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인지하지 못한 단층이 존재한다는 개연성은 있다. 단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단층 이외에 다른 것을 추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무슨 그 아래에 무슨 뭐 지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지역에서 이처럼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군지진, 연속 지진은 한반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해남 이전에는 2013년에 보령에서 98회가 있었고, 2019년에 백령도에서 102차례 정도 지진이 발생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령 지진의 경우는 대부분 규모 2.0에서 3.0이고, 최대 규모는 3.5다. 백령도 지진은 대다수가 규모 1.0 미만이었고, 가장 강한 지진은 규모 2.7이었다.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해남 쪽에 큰 지진이 발생할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규모 3.0에서 4.0 지진이 몇 달간에 걸쳐서 꾸준히 발생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불안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까운 그 진원지에 가서 가까운 데에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한 4.0 정도 되면 그래도 막 흔들릴 텐데, 그렇죠? 그러면 물건이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상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단층 분석 작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진, 뭐 일본에 비해선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지진에 관한 뭐 재난 교육 같은 거한 번도 받아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진에 관련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쵸? 예. 이런 거는 어렸을 때다 교육을 해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지진 그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제가 또 나중에 뭐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고요. 예. 오늘은 조금 걱정되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를 가져서 경계심을 가져서 나쁜 건 없잖아요. 조심해서 나쁜 건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예,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